여론조사를 토대로 항목을 만들고 광화문에서 시민들에게 물어봤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총 92명이 참여해주셨어. 순위와 인터뷰 바로 공개할게. 장진호의 용사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김남철 수작전의 성공이 없었다면 제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비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강아지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통령께서 먼저 실천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아. 그렇다면 1위는? 촛불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 위에서 국민주권 시대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부가 될 것임을 광주 영령들 앞에서 천명합니다. 그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처럼 되게 따뜻하게 안아줬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동안 국가의 아버지가 없던 그런 상태에서 아빠가 생긴 기분이다라는 반응이 되게 많더라고요. 앞으로도 기억에 남을 임기 수행을 기대해보자. 그럼 안녕.